1020 세대의 고민을 들어보고 상담해주는 여기는 청춘 생명수. 안녕, 나는 95년도에 고3이었던 지인 가경이야. 눈치 챘겠지만 우리는 수험생활 1년 동안 서로 의지했던 사이이자 90년대에서 너희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러 온 선배들이지. 우리의 방식으로 너희들의 고민을 싹 해결해줄 테니 걱정 말라고. 응답하라 입시고민. 우리의 작고 소중한 첫 번째 고민 한번 들어볼까?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인문계 학생입니다. 이제 곧 고3 선배님들의 입시가 시작될 예정이라서 저도 많이 긴장돼요. 약 1년 뒤에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진로를 결정하고 어떤 학교에 학과를 가게 될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구나. 혹시 가경아, 너도 비슷한 고민 해본 적 있어? 당연하지. 이거는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해. 언니도 공감하지 않아? 맞아. 우리랑 20살 정도 차이 나는 친구들도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라떼도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라떼는 이렇게 고민 들어주는 상담소도 없었는데 말이야. 사실 고등학교 2학년이면 입시가 1년밖에 안 남아서 다들 이미 갈 곳을 정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꿈이라는 게 금방금방 바뀌더라고요. 1학년 때는 상대적으로 공부하기 쉽고 제가 관심 있던 분야인 문과 쪽으로 초점을 뒀는데 2학년 되니까 취업도 고민되고 그럼 이과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막연하게 바꿀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서 제가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후회하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제가 아직 진로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공부해왔던 문과로 가야 할지 취업이 잘 되는 이과로 가야 할지 너무 고민됩니다.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변에서 문과 쪽으로 대학을 간 후에 나중에 이과로 복수 전공을 하거나 따로 그쪽 공부를 해서 취업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 그러니까 일단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야인 문과를 선택하고 경험해본 뒤에 안 맞는다면 그때 새롭게 도전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평생 해야 할 일인데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복수 전공하는 것도 좋다. 요즘에는 또 많은 대학들이 복수 전공이랑 부전공을 필수로 하잖아. 자기가 진짜 관심 있다면은 그거를 그렇게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맞아. 요즘에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 자체가 플러스 요인이 되니까 우선 관심 있는 분야로 대학을 진학한 후에 새로운 길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가경아, 넌 어떻게 생각해? 나는 사실 이 사연에 되게 공감해. 내가 음악교육과 진학을 희망하고 준비했지만 그게 좌절되면서 늘 진로와 전공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았던 것 같아.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는 일이 미래 직업을 결정하고 삶을 설계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는 생각에 늘 고민이 깊었어.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 너무 스트레스만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고민을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여기고 즐겁게 즐기면 어떨까? 이렇게 사연을 보낸 친구라면 무엇이든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음악 교육과를 희망했었구나. 맞아. 가경이 말대로 당장의 선택이 인생의 전체를 좌우하진 않아. 그러니까 큰 부담 갖지 않기를 바래. 맞아. 이 지금 순간을 그냥 즐겼으면 좋겠어. 나는 아직 진로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이 잘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과를 선택한다면 분명히 후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당연히 평소에 계속 흥미를 가지고 왔던 문과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우선 적성이나 흥미, 개인적 특성 등 자신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돼야 할 것 같아. 실제로 대학 진학 후 적성이랑 전공이 일치하지 않아서 편입하거나 휴학하는 친구들도 많거든. 따라서 문이과 선택에 있어서도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공부,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연계되는 것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꽤 많은 인문사회 계열 대학생들이 이공 계열을 복수 전공으로 선택하니까 열정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면 좋겠어. 내가 항상 응원할게. 자, 여기까지 청춘상담소의 첫 번째 고민을 해결해보았어. 단지 날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후 예. 가경아, 예. 너 뭐해? 왜? 아, 나 빨리 오늘 오빠들 보러 가야 한단 말이야.
으휴, 그래도 구독자분들이랑 인사는 하고 가야지. 앞으로 1020 세대 고민은 우리에게 맡겨줘.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해줄게. 다음에 또 만나. 바이 비와이. 바이.